뭔가를 성취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여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필연적으로. 그래서 그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보이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때로 쭉 거슬러 올라가죠. 핑계일 수도 있는데 공부를 굉장히 좀 못하고 잘 못 따라갔던 게 제가 생일이 빠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생일이 2월생이면은 학년을 앞당겨서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내가 7살인데 그러니까 유치원생인데 초등학생 형들이랑 같이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더군다나 저는 좀 작고 뭐 시커멓고 별볼 지금도 별볼일은 없지만 어쨌든 그때는 더 그랬거든요. 제 중학교 때 저에 대한 자의식은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항상 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뭐 제가 힘이 이렇게 센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정말 평범한 학생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때 유치원에 가야 되는 레벨인데 초등학교 한 학년 위에 형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하니까 당연히 제 머리도 못 따라갔을 것 같고 그때 당시는 뭐 그런 상황들이었죠. 저는 중학교 때 거의 뭐 공부하는 게 일단 재미가 별로 없었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오락실 진짜 많이 다녔어요. 오락실 그때 이렇게 동전 모아가지고 오락실 다니고 그랬었었죠. 근데 그때 당시 아이가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서태지 듀스 이런 그룹들이 온 매스컴 진짜 어딜 가든 다 그 노래가 나올 그런 엄청난 그 이펙트가 있던 그 시대였는데 요즘이야 뭐 유튜브도 있고 뭐 구글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뭐 이런 거 좋아하고 그쪽으로 쭉 갈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텔레비전 뭐 토요일 수요일 그 뭐 음악 방송이라든지 일요일 날 일어나서 보는 그 애니메이션 그 뭐 미국 영화 이런 것들이 그 모든 아이들이 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이렇게 그거를 다 보는 시대 그리고 그걸 안 보면은 안 되는 줄 아는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때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춤추는 모습들을 보고 와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동네에서 그냥 친구들끼리 몇몇 이렇게 장난을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던 시절이 있었었죠. 근데 제가 그때 참 신기하게 그냥 애들은 다 실패하는데 제가 한 기술을 되게 잘 했어요. 스와이프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 기술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들이 와 너 잘한다 하면서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나도 쓸모가 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좀 가졌었죠. 그래서 아 춤추는 게 되게 재밌구나.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즐거워해주고 어떤 의미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저 가슴에 와닿았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 하는 게 뭐 있겠어요. 맨날 축구하고 농구하고 뛰어다니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춤으로 확 그 에너지가 그쪽에 쏠리기 시작한 거죠. 고등학교 가면서 약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죠. 그래서 그 동네 좀 큰 지역 동네 제가 부평 살았거든요. 그쪽 부평 삼곡동 쪽 살았는데 삼곡동 쪽에 이제 춤추는 애들이 좀 이렇게 모이는 그런 공간이 몇 군데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다가 이제 거기서 좀 동갑내기 친구들 만나서 친해지면서 나도 여기 연습하러 나와도 돼? 그러니까 같이 나와서 연습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연습을 하게 됐죠. 나중에 이제 그 친구랑 같이 프로팀에 둘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 친구랑도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고등학교 후반쯤 됐을 때는 이제 그 친구 따라서 제가 월미도를 가게 됐어요. 인천 월미도. 여러분들 월미도 하면 그 뭐죠 디스코? 그거만 기억하실 텐데 그거보다 저희 때는 그 바닷가 쪽에 나가서 조그만 무대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춤을 추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형들 따라다니면서 제가 그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하고 그랬었죠. 근데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한 그룹에 들어가면은 가장 못했었어요. 거기서 열심히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룹에서 어느 정도 위 클래스 온 다음에 거기서는 또 다른 그룹으로 넘어갔는데 또 거기서는 제일 못했고 이런 것도 한 두세 번 정도 겪었거든요. 그런 것들 겪으면서 결국에는 월미도까지 오게 됐고 근데 이제 월미도에 있는 큰 형들이 그 형님들이 다 서울로 이제 프로팀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뭐 피플크루 뭐 여러 가지 팀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DMC라는 팀에 들어갔거든요. 댄스매니아 크루라고 김한기 단장님이 이끄시는 곳인데 그분이 KBS 수석무용 단장님이셨어요. 그래서 KBS 일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DMC라는 팀도 만들고 그래서 뭐 힙합, 브레이크댄스, 뭐 방송댄스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저도 제 목표가 거길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백운역 근처쯤에 그 에어로빅 하는 그 장소 하나 있는데 거기를 이제 렌트를 했어요. 친구들이랑 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혹시 제가 그 비보이 비디오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 클립? 그 중에서 아 12번인가? 그때 이제 제 연습할 때 찍은 비디오가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쨌든 그렇게 친구들끼리 연습해가지고 거기에서 3명은 다 합격해서 올라가고 이제 저 혼자 남았었던 거죠. 그때 그 중에 제가 제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고 저도 계속 연습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운이 좋게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됐죠. 사실 제가 잘했다기보다도 그때 이제 형들도 많이 뭐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형들이 또 단장님이랑 또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 또 이제 같은 인천 식구들이고 하니까 아마 이제 거기서 좀 플러스 점수가 좀 있었고 저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죽어라 연습해가지고 그냥 브레이크댄스 했으니까 막 그때 당시 이제 해스빈 그다음에 뭐 윈드밀 아니면 뭐 토마스 이런 것들 오디션 때 했었고 그래서 뭐 요점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 남들이 저를 이렇게 pay attention 나를 봐주는 것 자체도 좀 이렇게 좀 신선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약간 뭐 좀 필요 있어지는 도움이 되는 친구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술을 하나하나 성취할 때마다 막 노력하는 그런 어떤 그 성취 과정 물론 힘들지만 성취할 때마다 그 성취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뭐 좋았고 기뻤죠. 그리고 이러한 장기가 있다는 거는 사실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강한 좋은 무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있잖아요. 이 춤 그때 젊었을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초반 때 쳤던 이 춤이 저는요 대학교 들어가서도 군대 가서도 그리고 사업할 때도 그 다음에 여기 연구원 있을 때도 심지어는 제가 그때 MIT 있을 때 MIT 전기가 다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홀로 모였는데 홀에서 춤추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춤추면서 애들이랑 같이 친해지고 그냥 하버드 들어갔을 때도 장기 자랑하거든요. 그때도 제가 비보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술이 하나 있다는 거는 그냥 장기가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어떤 유대 관계도 그렇고 내 스스로의 어떤 그 자존감에도 그렇고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한 거고 왜냐면 그때 당시는 그거 하면 다 약간 양아치 막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봤어요. 요즘같이 보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해서 내가 계속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저희 부모님도 그랬을 거예요. 좀 하다 말겠지. 근데 그 과정들 끝까지 이겨내고 기술이 하나 딱 성취되고 또 성취되고 그것들이 어떤 좋은 팀으로 프로팀으로 혹은 그런 동네 팀에서 프로팀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과정과정에서 되게 많은 인생의 교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비디오를 하나 더 만들겠지만 교훈이 사실은 제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적용하는 그런 어프로치예요. 잠깐 말씀드리면은 뭔가를 성취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여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필연적으로. 그래서 그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죠. 그래서 그 어프로치로 공부를 하니까 됐고 그 어프로치로 기술 공부를 하고 그 어프로치로 그 회사 일을 하고 하니까 확실히 제 인생에서 많은 영향을 준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춤을 왜 추게 됐는지 그리고 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뭐 짤막하게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